airport. We could probably go ride the sun. Got to eat some good, some food in you. Step 3, think real hard about what you wanna be. Step 4, fuck everybody, just do your thing. Wake up, today's gonna be a good 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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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곤한 뒤로 지금 캠핑을 왔습니다. 여기는 지금 로봇 팩토리 캠핑장 앞이고요. 그래서 지금 아이들하고 함께 캠핑을 하고 있는데, 지난 주말에 한 이틀 동안 엄청나게 비가 많이 왔어요. 그래서 와봤더니 이렇게 물은 그렇게 많지 않았습니다. 캠핑 오기 전에 사장님한테 여기 상황을 좀 물어보니까 여기 지금 흙물이 엄청나게 내려가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캠핑을 주말에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좀 지켜봐야 된다고 하셨었는데, 한 하루 정도 지나고 나니까 이게 금세 이렇게 물이 침착했습니다. 전 지금 반바지에다가 슬리퍼 차림으로 낚싯대를 이렇게 들고 나왔고요. 여기 다리 밑에서 어제 산천어들이 한 두 마리 정도 올라왔어요. 그리고 좀 큰 놈을 놓쳤었는데 여기를 한번 다시 해보려고 합니다. 주말 비, 지금 예보가 하늘에 있긴 한데 가끔 소나기 예보만 떨어져 있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돌풍 때문에 밤새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진짜 텐트가 날아가는 줄 알았어요. 여기 정선, 아이들 때문에 요즘 자주 오게 되는데, 여기 특히나 이제 물이 얕으니까 여기서 물놀이를 정말 신나게 했었거든요. 그래서 오게 됐고, 이제 컨텐츠를 보면 지금 정선 컨텐츠만 이렇게 잔뜩 올라와 있어요. 이게 어쩔 수 없이 아이들이 가는 방향으로 저도 움직이다 보니까 요즘에 개인적으로 이제 출조를 나가게 되는 경우도 드물어서 이렇게 정선에 컨텐츠를 올리게 됐습니다. 어제 들었던 소식은 지금 저쪽 여기 아래 양식장이 있는데, 그 양식장에 있었던 물고기들을 뭐 여기 하천에다가 다 뭐 풀어놨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뭐 소문은 소문일 뿐 확인한 바가 되지 않아서 잘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정선을 찾아주시면 여기 러브 팩토리 너무 좋은데, 지금 러브 팩토리는 자리가 없다고 해요. 그만큼 좀 잘 운영되고 계셔가지고 캠핑장 좋으니까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도 이 앞에서 이렇게 자그마한 송어 새끼들 많았습니다. 이게 산천어라고 봐야 되나 송어로 봐야 되나, 무늬는 산천어라고 봐야 되겠죠? 네, 이거 뭐 잡종인 것 같기도 하고 인간이 잘 안 갑니다. 그래서 어제 아이들한테 요만큼한 애들 잡아다가 이렇게 구경시켜줬어요. 이게 송어야 라고요.